소개팅 장소에서도 예전에는 혈액형을 물어봤다면 요즘에는 MBTI 유형을 딱 물어보죠. 이사님이 딱 오시더니 강사님이 말한 김 차장은 오늘이 송별했고 이 대리님은 저번 주 금요일에 사직서를 내서 MBTI 유형이 강사를 하기 딱 좋은 그런 유형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강사님들을 만나는 시간 천국 강사자랑. 오늘은요 MBTI 전문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윤종세 강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구독자분들께 우리 강사님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보험 교육 디자인 연구소 윤종세 소장입니다. 지금 외국계 기업이나 제약회사, 대기업에서 정식 검사 진단 기반으로 MBTI, 애니어그램 등등 다양한 검사 다루고 있고요. 한국 MBTI 연구소 일반 강사로서 네 가지 검사지 정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네, MBTI의 세계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사실 요새 핫하잖아요. MZ세대들은 특히 다 알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강사님은 MBTI 전문 강사님이시고 한국 MBTI 연구소에서 또 네 가지 검사를 할 수 있는 일반 강사라고 해주셨는데 어떤 강의를 하시는지 관련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조직 활성화 강의 이제 MBTI 정식 검사 기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전에 MBTI 검사 코드를 안내해드리고 그 검사 코드를 기반으로 직급, 소속팀, 직무, 연차 등등의 정보를 받아서 사전에 통계적으로 이제 분석을 다 해갑니다. 제가 통계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별로 통계표를 다 만들고 어떤 비중의 성향이 많으신지 분석을 해서 사실 PPT도 맞춤형으로 다 준비를 해가고요. 교구와 게이미피케이션도 거기에 맞춰서 딱 한 번만 존재하는 쇼처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만 딱 들어도요. 회사 직원들이 또는 교육 담당자가 이 강의를 들으면 너무 만족할 것 같은 게 그 회사만을 위한 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성원들의 유형별로 PPT를 다 따로 만드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니, 그거 쉽지 않은데. 그러면 그 회사 직원들의 정식 검사를 하는 건가요? 네. 비용이 상당해서 강의 비용보다 검사 비용이 더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총 비용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데 뭐 강의비만 따지면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검사를 그만큼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가 정확한 검사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MBTI 정식 검사지는 어린이용 캐티 검사를 제외하면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각각 비용도 다르고요. 2장, 3장, 4장, 12장, 장수도 다릅니다. 폼 Q 같은 경우에는 뭐 외향형, 내향형 같은 선호지표 8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요. 그 8개 아래에 있는 하위 지표 5개씩. 그래서 총 40가지 지표 정보가 제공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MBTI 검사가 이제 엑스레이 정도라면 전문에서 보고서 12장짜리는요. 사실 MRI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보량도 다르고 더 컨설팅 해드릴 수 있는 부분, 코칭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도 좀 많이 좀 차이가 있죠. 네. 그렇게 엑스레이와 MRI를 비교해 주시니까 딱 귀에 쏙 들어가는 것 같아요.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입사하신 신입사원분들께 모두 다 12장짜리 검사를 다 해주셨어요. 제가 팀빌딩을 할 때 게임도 그 유형에 맞춰서 사전 데이터가 빵빵해가지고 제가 작년에 했던 롯데백화점 신입사원 교육이 되게 인상에 남습니다. 와, 요새 근데 이렇게 MBTI가 핫한 거예요? 소개팅 장소에서도 예전에는 혈액형을 물어봤다면 요즘에는 MBTI 유형을 딱 물어보죠. 물론 부작용도 있는 게 INFP세요? 이런 반응이라든지 사실 이 MBTI는 좀 심리적으로는 많이 오염된 검사예요. 여러분들이 검사를 하실 때 43번 문항이 외향형, 내향형 물어보는 거네 라고 이미 문제를 푸시면서 주체 측의 의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검사는 사실 정식 검사를 할 때 저희가 이미 사전 정보가 있는 상태라 정확하게 검사하기가 지금 좀 어려운 상태이긴 합니다. 문화적으로는. 근데 MBTI를 통해서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또 설명할 수 있는 도구라는 생각이 드니까 요즘은 놀이처럼 MBTI를 좀 활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MBTI가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 강사님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캐서린 이제 브릭스랑 이사벨 마이어스가 개발하고 또 손자에게 물려줘서 그 손자가 완성시킨 이제 검사인데요. 칼 구스타프 융의 심리 유형론을 기반으로
8가지 선호 지표를 통해서 저희의 성격 유형을 알아볼 수 있는 자기보고식 진단검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BTI의 약자가 마이어스라는 사람과 브릭스가 만든 타입 인디케이터라 그래서 MBTI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강의를 되게 많이 다니시잖아요, 요새. 네네. 그러면 오프라인도 많으시겠지만 비대면도 온라인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오프라인 강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또 온라인에서는 또 어떻게 바뀌는지도 궁금해요. 온라인, 오프라인 이제 공통점이라고 하면요. 사전에 정보를 주실 수 있는 선에서 제가 뭐 보안각서 같은 걸 쓰고 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습니다. 조직도, 네, 성함, 그럼 연차, 성별, 부서 배치 받은 지 얼마 되셨는지. 물론 이제 그 개인정보 방침, 보안정책에 따라 뭐 많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뭐 이름이랑 이메일 주소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요. 정보를 주시면 주시는 만큼, 비주얼라이징을 해서 통계 지표로 수치화를 시키고 색깔 표시를 다 지표마다 다 해갑니다. 그렇게 딱 준비를 해가면요. 딱 지표를 색깔로 표시한 것만 딱 보셔도요. 부서별로 아 하고 바로 해석을 하세요. 예, 강의 이제 지표 설명만 해드려도요. 16개 유형으로 서로 보는 게 아니라 아, 우리는 외향형이 이렇게 많은데 아, 저분은 내향형인데 좀 우리가 배려해드려야 되겠구나라고 말씀도 안 드렸는데 그렇게 막 느끼시기도 해요. 요거는 이제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좀 존재한다면요.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교구 활동을 통해서 성격을 무의식적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교구 활동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네. 카드를 이제 랜덤하게 이제 한 50장 정도씩 드리고 바닥에 깔아보는 활동을 합니다. 음악을 딱 30초 동안 틀어드리고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하는 거예요. 시간 딱 30초 드리고 돌아다니면서 다른 테이블에 놓은 걸 한번 보시겠어요? 라고 하면요. 기업 문화마다, 부서마다, 그리고 직급마다 조금 다르시긴 한데, 보통 관리자 그룹 테이블을 가보면요. 4 곱하기 10으로 깔려있어요. 제가 PPT 그 다음 화면에 4 곱하기 10으로 깔린 걸 보여드리거든요. 그러면 막 까신 분들, 막 자기 앞에 있는 것만 막 까신 분들은 좀 놀라세요. 저렇게 깔라는 거였구나. 이렇게 놀라세요. 특히 조직 문화가 강한 이제 모 기업에서는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4 곱하기 10으로 깔까요? 5 곱하기 8로 깔까요? 어떤 강사의 의도에 대로 깔아야 되는지까지 물어보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만큼 다르다는 거잖아요. 같은 교구를 줘도 이거를 처리하거나 배열하거나 하는 방식이 다 유형마다 다르다는 거. 딱 5분짜리 활동 하나만 하더라도요. 와, 우리 진짜 다르구나. 라고 서로 인정하고 들어가요. 나쁜 게 아니라 우린 다르구나. 그럼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해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둬요. 온라인의 장점이 같이 채팅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래서 패널리 같은 공간을 마련해서요. 심리적 유형 NT, NF, ST, SF 이렇게 모여서 각자 워크샵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히려 전지로 하는 워크샵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채팅을 많이 활용하고 네. 서로 채팅을 통해서 다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죠. 그러면 우리 강사님의 MBTI 강의를 들으면 되게 반응도 좋고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본인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실제로 강의를 듣고 나면 수강생들이 어떤 피드백들을 많이 주세요? 나도 몰랐던 나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좀 많으시고요. 내 동료의 몰랐던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오해가 풀렸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들도 좀 존재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2년 전에 뭐 제약회사에서 강의를 좀 진행한 적이 있는데 성격 유형이 다르신 두 분이 계셔서 제가 김 차장님이랑 이 대리님만 잘 챙겨주시면 이 조직은 뭐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 두 분만 성격이 좀 관계 중심적이시고 나머지 27분은 성취 중심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쉬는 시간에 이사님이 딱 오시더니 강사님이 말한 김 차장은 오늘이 이 워크샵이 다 송별했고 이 대리님은 저번 주 금요일에 사직서를 내서 지금 3일째 설득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소름도 났겠다. 그래서 막 복채도 막 주시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 주의점을 미리 주시면 직원들이 어떤 이탈하는 것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부서 배치하는 데도 되게 도움 많이 되겠는데요. 그 MBTI 유형으로 부서 배치까지 하는 거는 저는 이제 그거 인사고과에 반영하거나 네 그런 거는 조금 그렇죠.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뭐 잡코리아에서 이제 서류 전형 내고 면접 보러 오기 전에 이제 16퍼스널리티라는 사이트에서 MBTI 결과지 내라 해서 논란이 된 사건이 좀 있었죠.
그 채용 공고에 예를 들면 뭐 ISTJ 안 된다. 네. 뭐 이렇게 아예 고정을 딱 시켜놓으니까 약간 거부감 들고. 그렇죠. 너무 과몰입하면 안 되겠네요. 네, 너무 이제 과몰입을 하면 안 되고요. 사람은 사실 정신적으로 건강한데 어떤 유형이냐가 더 중요하지. 그래서 사실은 MBTI가 나타낼 수 있는 건 저희의 개인적인 선호 지표.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내가 왼손을 쓰는 게 편한지, 오른손을 쓰는 게 편한지, 이런 선호도를 찾아주는 거지, 그 사람의 직무 역량과 커리어를 예측해주는 건 아닙니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MBTI라는 강사를 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한 건가요? 놀랍게도 저는 18살부터 MBTI를 했습니다. MBTI가 청소년기였던 저에게는요, 굉장히 도움이 됐던 도구예요. 근데 원래 MBTI가 시작된 계기도요, 이제 세계 2차 대전, 1차 대전 겪으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은 서로 싸워야만 할까?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를까? 그런 고민으로 시작된 게 MBTI 시작이에요. 그 뒤로 도서관에 가서 MBTI 관련된 책을 다 빌려보고, 하지만 자격증을 따지 않으니까요, 또 정식 검사지를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정식 검사, 이제 일반 강사 과정에 이제 참가하게 되었죠. 그럼 일반 강사 과정이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뭐가 있어요? 일반 강사 같은 경우는요, MBTI 연구소에서 강사를 키워내는 강사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거의 최고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초급 과정을 듣고요, 이제 보수 과정을 듣고 과제를 내야 그때부터 구매 권한이 생깁니다. 두 가지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중급 과정, 어린이 과정 들으시고 또 추가 프로그램 세 개를 듣고 8시간에 해당하는 과제를 열심히 만들어서 잘 내시면, 반려당하면 물론 보충 과제를 내셔야 되고요. 그거 다 하셔서 한 7개 정도의 과정을 수료 후 숙제를 다 하시면 그때 일반 강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와우. 서약서도 쓰셔야 되고요. 네. 이게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그냥 강사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양성을 제대로 받으시는 거네요. 네, 아무리 빨라봐야 6개월. 주말 다 투자해서 최고로 빨리 했는데 6개월이 걸리더라고요. 이거 네네. 배우면 우리 강사님처럼 이 MBTI로 강의가 엄청나죠. 오늘 이번 달만 30몇 개의 강의 중에 27개? 네, 맞습니다. 27개 강의를 MBTI로 다 하셨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나도 MBTI 관심 있는데 강사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윤종세 강사님처럼 최소 6개월 이상은 시작을, 네. 시작을 마음 먹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강의는 상당히 많다. 네, 맞습니다. MBTI 유형이 강사를 하기 딱 좋은 그런 유형들이 있어요? 사실은 뭐 여러분 다 느끼시겠지만 강사는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 존재하고요. 인맥을 잘 타는 사람이 존재하죠. 그리고 또 제안서를 기가 막히게 써서 맞아. 플랫폼 없이 수술을 안 떼고 다 따가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제안서를 쓴다라고 할 때는요, NT 유형의 분들이 논리적으로 설득은 잘할 거고요. ST 유형 분들은 되게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경쟁사의 수업 분석을 통한 협상 능력이 뛰어나시죠. 그런데 보통 강의를 못하시는 강사님들은 없다고 봅니다. 그쵸? 강의는 다 잘하고 말을 잘한다고 쳤을 때 저는 영업력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손예진 대표님, ESG 영업의 신. 영업력 뛰어나고 이제 플랫폼화를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인맥을 시스템화할 수 있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의 많은 교류점을 얻는 그런 분들이 보통 영업을 잘하신다고 생각하고요.